삼성전자가 지난해 용인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나눔 워킹 페스티벌의 수익금 3억 3,600만 원으로 구입한 차량 11대를 관내 복지시설에 지원했습니다. 우리들이 조카권 되는 아이들, 자식권 되는 아이들한테 계속 공사비를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용인시장이 시민의 가장 큰 사업이 뭐냐, 자랑스러운 게 뭐냐 때는 과감히 천사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천사회는 다 아시다시피 매달 천사원 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유일한 용인시가 주도하는 공사, 또 기부 보입니다. 6일 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는 정찬민 시장과 삼성전자 DS 부문 여명구 사회봉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인승 소형 버스와 푸드트럭, 냉동탑차, 승합차 등 11대의 차량이 기흥장애인복지관과 사랑나눔 푸드뱅크, 해병전우회 등에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에는 용인 시민과 삼성전자 직원 3만 4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